프로트스 이렇게 해주시네요. 자, 알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어르신들 보면요. 다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여기서 이렇게 안 아픈 데가 없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이라 생각하고, 마음이라도 꽃밭으로 날아가고, 마음이라도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마음이라도 내가 추억이 있었던 어느 곳에라도 잠깐이라도 기억을 회상시켜서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거면 괜찮지 않을까요? 종이 두 장이지만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둘 좀 봐볼게요.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러니까 작게 크게.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 되며 외면한 당시. 그게 나와요. 올해 콕 찍을게요. 외면한 당시. 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면한 당시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이 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너도 나.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자, 근데 경로당 어르신의 수준만 돼도 충분히 이거 만드시거든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선생님들이 그냥 3점만 크게 그려주고 나머지는 찍기만 하면 되니까 하시는데, 혹시 중학부 어르신들은 그것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답이 오려가세요. 가위로 깨끗하게 오려가시면 되고, 할 수 있으면 이거 손으로 찍게 하는 것도 그 선에 맞춰서 감각 살려가지고 찍는 것도 연습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율동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2절.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실어 내 사랑 전해주고파. 강이 깊어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내려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율동은 되게 간단하죠. 그냥 그 가사에 맞는 율동인데 포인트는 나비 만들기예요. 나비를 이용해서 하면 사진에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잠깐이나마 또